맨날 보험료 인상, 담보 축소된다는데 10월 병영 사항 좀 알려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입 문의주신분께서 이번 10월 달에 어떤 이슈가 있고 영상이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많은 문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보험 가입하는데 참고하여 좋은 상품, 탁월한 상품, 좋은 시기 때 가입을 하시기 바라며 꼭 보험망과 함께 하세요. 우선 매일 초과제는 다음 주 16일까지 간호 통합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혹은 공동 감명 서비스를 받는 경우 실손보상으로 최대 12만 4천 원 한도 내에 보장이 가능한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이후부터는 타사와 동일하게 간병인을 부르지 않을 경우 간병인 지원일당 만원, 단락 만원만 보상을 받게끔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가입을 얼른 서두르세요. 다음은 KB손해보험이에요. KB손해보험은 8일, 내일까지네요.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이 2,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아쉽게도 다음 주부터는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담보가 축소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21일부터는 위험률 증가로 인해서 보험료가 소폭 인상이 될 예정이고요. 유일하게 101대 질병 수술비가 아쉽게도 담보가 축소돼서 중순 이후부터는 가입을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가입을 서두르세요. 현대해상은 60세까지는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이 1,000만 원까지 가입이 됐는데 이것도 딱 2주까지고요. 16일부터는 다시 예전처럼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이 500으로 축소가 될 예정입니다. DB손해보험은 10월에는 큰 이슈가 없고 담보 축소나 보험료 인상 예정은 아예 없습니다. 오히려 어린이 보험이나 자녀 어린이 보험은 1,000에서 2,000만 원까지 2대 질병이 늘어났고요. 연계 조건과 가입하는데 심사 기준이 완화됐다는 거죠. 3종화제는 10월 20일까지 마이헬스 파트너나 유병장 수가 암, 뇌, 심장 질환이 납입 면제가 가능하며 완납 시에 100% 이상 환급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도 아쉽게도 21일부터는 완납 시에 50%만 지급이 되며 위험률 증가로 보험료가 인상이 된 부분은 현재 시시하고 있으나 제가 봤을 때는 21일부터는 소폭 인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은 농협손해보험 가성비 9 플러스 어린이 보험은 아쉽게도 내일이죠. 8일까지만 유사암 진단금이 2,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담보가 축소가 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변동사항은 없고요. 농협손해보험 다음에 가장 가성비가 좋은 롯데손해보험은 16일자로 몇개 특약만 없어지고 큰 변동이나 이슈사항은 없다고 하네요. 해당 지점장님한테 확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하나손해보험은 2주차까지 10월 특판으로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이 2,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그 다음 주, 셋째 주부터는 1,000만 원으로 축소가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주차 더 연장이 될 수도 있다고 본사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는데 제 생각에는 2주차까지만 가입이 되고요. 1주차 다 연장은 아직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또한 2대 질병 진단비 외에는 2대 질병 수술비가 큰 메리트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요즘에는 2대 질병 진단비와 수술비를 함께 복증해서 가입을 많이 하시니까 하나손해보험 가입하신 것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MG손해보험인데요. MG손해보험은 표적항암 치료비가 탑재가 되었고요. 종수술비 또한 탑재가 되었어요. 오히려 전월 대비 많이 좋아졌죠. 하지만 보험료면에서는 농협이나 롯데 다음에 그 다음에 MG를 많이 선호하긴 하는데요. 근데 일단은 브랜드면에서는 빅5에 밀리고 또 가성비 부분에서는 농협이나 롯데에 밀리기 때문에 중간에서 되게 어중쩡한 상품이란 거죠. 하지만 10월 달에 종수술비가 메리츠와 DB손해보험 다음에 종수술비가 생명보험 약관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게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MG손해보험도 이번 달에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손해보험 10개 회사 중 2~3개 정도가 21일부터 보험료가 소폭 인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높은 위험률 증가 때문에요. 그런데 담보 변경이나 담보 축소도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그 전에 미리 가입을 하신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나머지 회사들은 지금 회사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20일 전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왕 가입을 하신다면 21일 전에 가입을 하셔서 혹시 모를 안 좋은 상품에 가입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으시니까 21일 전에 서둘러서 연락을 주시고요. 20년 납 혹은 평생 유지하면서 보장을 받아야 되는 건강보험 안 좋은 시기 때 가입하지 마시고요. 좋은 시기 때 좋은 상품으로 평생 보장을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오늘 한 주평은 보험왕에게 선물입니다.
상당히